이 드라마는 알렉스 이사장의 미스 데리안 죽음에 관한 이야기다. 어? 뭐야? 저기 아주 나보다 조금 잘생긴 빙그레잖아? 아씨, 내가 성형만 하면 저 빙그레 얼굴을 확 발라버리는 건데. 아, 열받는데 저 빙그레한테 똥침이나 해야겠다. 야, 이, 야, 아씨, 야, 열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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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출발! 야, 이게 이렇게까지 때릴 일은 아니잖아. 오늘은 나 건들지 마. 저 자식, 내가 지보다 잘생겨질까 봐 얼굴만 때린 거 봐. 확실히 날 얼굴 라이벌로 생각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알렉스 이사장님. 뭐하냐? 어? 빙그레 왔어? 너 뭐하냐고. 아, 알렉스 이사장님 등신대 닦고 있지. 아니 그걸 네가 왜 닦고 있어? 아, 알렉스 이사장님이 오신 뒤로 우리 그 쇼학교에 이쁜 애들이 많아졌잖아. 도레미, 방신이, 초아, 바니, 라이. 에이씨. 왜 그래? 왼쪽 눈에는 사파이어, 오른쪽 눈에는 에메랄드. 빵빵빵빵. 이런 보석이 말도 안 해. 아, 좀 그만 좀 하시라고요 좀. 뭐야, 너 왜 그래? 야, 빙그레, 너 오늘 왜 이렇게 예민하냐? 무슨 일 있어? 어? 나는 그 이유를 알고 있지. 어? 오늘따라 빙그레가 예민한 이유를 알고 있다고요? 왜? 오늘이 바로 빙그레 부모님 제삿날이거든. 네? 빙그레 부모님을 죽인 사람이 알렉스 이사장님이거든요. 뭐? 빙그레 악셀, 왜 그렇게 불량한 눈빛으로 우리 알렉스 이사장님을 쳐다보는 겁니까? 내일 당장 부모님 모시고 오세요. 아, 부모님이 안 계시지? 쓰쓰쓰쓰 쓰쓰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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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메코! 데메코 어디 갔지? 여기 나가라고! 가시죠. 옷은 튤립으로 보내줘야 되나? 그래, 아주 죽여버릴 거야. 아, 죽여버릴 거야! 아까 아주 통쾌했어, 삼각실자. 별 말씀. 근데 그 빙그레 녀석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던데. 그랬어? 제가 이 당남권으로 그냥 처리해버려. 당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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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알겠습니다. 딸 건 뭐 있습니다. 알렉스? 오랜만이야. 네가 헤어진 지 한 달 정도 됐나? 그걸 또 세고 있어? 사무기 실장, 나 잠깐 알렉스랑 할 말 있으니까 나가 있어줘. 나보다 돈 많은 놈 찾으러간다더니 결국 못 찾았나봐? 알았어. 내가 이런 걸 믿게. 내가 다 잘못했어. 나 다시 한 번만 받아줘. 엉덩이야. 떠나가는 귀찮아. 돌아오지 않아. 그러니까 아! 아, 그냥 대충 하면 되죠. 맨날 똑같은 거 가르치는데 뭘 준비를 해 왜? 이러니까 맨날 교섭평가에서 꼴찌하시지. 다 했다.
있어야지. 구구구자로 끝나는 말은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애교많고 그건 나라고. 지금 신성한 교실에서 뭐하는 겁니까? 아, 교무실이 개판이야? 어? 그죠 그죠. 저는 열심히 수업 준비하고 있었습니다요. 구구쌤이랑 다르게. 발각쌤이야? 역시 칭찬을 해줘야 돼. 감사합니다요. 구구쌤, 듣지 않니 전재산을 사기당해서 발가락쌤 집에 얹혀 산다며? 지금 사기당했는데 노래가 나와? 그러니까 사기당하는 거야. What?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혹시 그 발가락쌤이 부자니까 일부러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닐까요? 그렇구만. 여자들은 다 똑같아. 어? 차도 도나 구구쌤이나. 저랑 차도 도랑 똑같다고요? 똑같아 똑같아. 알렉스 이사장님, 떡볶이 좀 사주시면 안 돼요? 뭐 떡볶이야 뭐 10개도 살 수 있지. 감사합니다. 근데 머리 좀 깜치해? 아, 알겠습니다요. 알렉스 이사장, 용서 못해. 쏙쏙쏙 바울 빙글빙글. 아싸, 나 비누방울이나 불러야겠다. 아, 왜 비누방울 안 불리는 거야? 아, 깜빡했다. 야, 너 뭐야? 누구세요? 저는 티라노라고 합니다. 성은 티, 이름은 라노. 미국식 이름으로는 에? 나노티. 야, 세상에 TC도 있어? 아, 생각해보니까 나는 티라노인데 이름은 왜? 어? RC지? 알렉스. 진짜? 네. 너희 형이 알렉스야? 어? 저희 형 아세요? 잘 알지. 아, 아시는구나. 아니, 알렉스한테 이런 멍청한 바보 동생이 있었구나. 뭐 바보? 바보 아니거든요, 저. 3 더하기 2는? 아, 3 더하기 3은 알고 있었는데. 아, 바보 맞네. 아, 바보 아니라니까 진짜. 무슨 일이십니까? 아니, 사마귀 실장, 알렉스한테 이렇게 멍청한 바보 동생이 있는 거 알고 있었어? 전 알고 있었습니다. 티라노님, 자, 네? 이 공이나 잡고 놓으시죠. 자, 휘자. 공 여기 있습니다. 바보라서 놀리는 재미가 있습니다. 감히 내 동생을 바보 취급해! 내 동생을 놀리는 건 용서 못해! 가서 병원비라네. 에이씨. 사마귀 실장, 괜찮아? 어떡해. 알렉스, 죽어보자. 알렉스, 죽여버릴 거야. 알렉스, 죽여버릴 거야. 알렉스 이사장. 알렉스, 죽여버릴 거야! 98, 99, 100. 야, 빙그레! 너 교실에서 왜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냐? 야, 왜긴 왜야? 알렉스 이사장 죽일 거니까. 야, 너 너무 진지한 거 아니냐? 죽이긴 뭘 죽여! 또 손 잡지 마! 어? 저 영어 문제 모르는 거 있는데 알려주면 안 돼요? 오늘은 기분이 so bad 하니까 나중에 질문해 줄래? 네? 네. 구구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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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렉스 이사장님 못 봤어요? 아, 나 떡볶이 사준다 그러셨는데? 알렉스 이사장님이 핸드 꺼내지 마요. 짜증나니까. 오, 착한 구구쌤이 짜증도 낼 줄 알아요? 은근 귀여운 구석이 있다니까. 아무튼! 알렉스
알렉스 이사장님, 만나기만 해봐. 내가 이번엔 아주 따끔하게 복수할 거야. 그러시든가. 아, 알렉스 이사장님! 뭐지? 아이, 수업 듣기도 귀찮은데 아픈 척한 다음 보건실에서 좀 자야겠다. 어? 뭐지? 사모기 실장, 아유, 괜찮아? 아, 괜찮아. 아, 정말 이런데 보건쌤을 어디 있는 거야? 멋대로라니까. 마음에 안 들어 진짜. 아무튼 그 차도도님도 그 알렉스 이사장 조심하십시오. 평생 충성을 다한 저를 막무가내로 패는 사람입니다. 아, 그러니까 보건쌤 몰래 이 주사기를 훔쳐다가 어? 그냥 팍 찔러서 죽여버릴까? 재밌겠는데요. 아, 다들 알렉스 이사장님을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거지? 아이, 모르겠다. 난 그냥 PC방 가서 게임이나 해야지. 잠깐만. 아, 나 용돈 다 떨어졌지? 아, 누가 나 용돈 좀 줬으면 좋겠다. 아, 진짜. 아, 누가 5천원 더 계산해. 나 귀찮게. 야, 가져. 어, 진짜요? 아싸, 용돈 생겼다. 역시 난 럭키볼. 형! 어디로 사라진 거야? 연호. 알렉스 이사장님이 한 달째 행방불명이시래. 아니야! 우리 형은 사라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행방불명이 사라졌다는 뜻이야. 우리 형은 죽지 않았어! 경찰 조사 결과 아무런 연락도 없이 한 달째 연락이 없는 걸 봐서 알렉스 이사장님이 돌아가신 것 같다고 하시네요. 도대체 갑자기 그 무슨 이유 때문이지? 돈이나 나한테 물려주고 가든가. 아쉽다. 내가 죽이고 싶었는데. 어? 그래, 너가 알렉스 이사장님 죽인 거 아니야? 아, 나 아니야. 어떻게 대놓고 죽여. 너가 반드시 죽인다 그랬잖아. 아, 아니야. 그럼 혹시 사마귀 실장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미쳤어요? 사람을 왜 죽입니까? 혹시 차도도 아줌마? 뭐 아줌마? 오늘 아직 너부터 죽여줄까? 잘못했어. 그럼 혹시 대반전으로 구구쌤이 살인마? 와? 내가 살인마라고? 너가? 너 나 아니라고. 그럼 도대체 왜 죽은 거지? 자, 다들 염려가 많았습니다. 덕분에 알렉스 이사장님의 장례식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사장 자리를 너무 오래 비워둘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새로운 이사장님이 오시기로 했습니다. 네? 새로운 이사장님요? 새로운 이사장? 아니, 자. 그렇습니다. 그럼 들어오시죠. 반갑습니다. 새로운 이사장이 된 발가락입니다. 오 마이 갓! What happened? 어, 뭐야? 발가락 쌤이 새로운 이사장이라고?